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정리 8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4세 남자에서 이 공장 회장의 경도 내강 학장상을 보이는 저 소장염 정례가 되겠습니다. 환자는 내원 전날부터 구토, 설사, 배꼽 주위에 통증을 했습니다. 내원시에는 발열이 없고 하복부 두통이 있습니다. 급성 충수염을 우려하다 해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상 충수는 정상 소견이었습니다. 말단 회장이나 소장의 경도 내강이 확장이 보이나 장관백은 비우는 보이지 않고 결장은 정상 소견이었습니다. 아마도 감염성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급성 소장염이 의심되는 증례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 아올타, 여기 IVC, 레프트레날베인, SMA, 여기 제조나트리, 요거는 메센트리 루트입니다. 여기에 우하복 횡단상에 소아스머슬 어퍼마진이고 터미널이륨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여기 IC 발브 요쪽은 시큼입니다. 요쪽은 말단 회장입니다. 말단 회장에 뭐 백뷰나 내강 확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아스머스 어퍼마진 라이트 콧먼코 일약들이 여기 아펜딕스입니다. 자, 여기는 상행결장 정상이고 상행결장의 원위부도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의 내강이 이렇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제주놈의 확장이 되었습니다. 하행결장은 정상입니다. 여기 S항결장도 정상 소견입니다. 랩소아스머스 어퍼마진입니다. 자, 라이소아스머스 어퍼마진 터미널이 포스테리어 사이에 튜블러스락제가 보이죠. 여기 아펜딕스입니다. 고액호흡과 아펜딕스의 월이고 섬무코사고 가운데 새까만 부분이 아펜딕스의 내강입니다. 그래서 이 정례에는 아펜딕스도 정상이고 콜론도 정상이고 단지 공장에 좀 딜라테이션에서가 아마 소장염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초음파 검사는 이렇게 굉장히 중한 병을 또 룰아웃 할수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초음파를 배우신 의사 선생님께 제가 초심자를 위해서 장기별 질환 해설 USB가 있습니다. 이 USB에 보시면 초음파의 전반적인 경위,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선 경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까지 전 영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많은 애청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